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서면 복포리에 나와 있고요.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양서면 하면 뭐 청계리, 복포리, 국수리, 증동리 해가지고 송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하남이나 송파까지 뭐한 40분 되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에 아주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. 그리고 국수역, 그다음에 아신역 혹은 뭐 신원역 이렇게 좀 이용하실 수가 있고, 국수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.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차량으로 뭐한 3분 정도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서울로 출퇴근하시거나 실거주하시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입지의 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소유자분께서 좀 급하게 갑자기 좀 매매할 일이 생기셔가지고 매매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. 이틀 전까지만 해도 또 선룸 또 공사까지 또다 하셨는데 갑자기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좀 상황이라고 하세요. 그래서 좀 급하게 촬영을 나왔고, 일단은 뭐 2차 전도로에서 한 400m 정도 들어오고 뭐 크게 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요. 불편한 부분도 전혀 없어요. 살짝 뭐 왕경사 부분 뭐 그거 빼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, 향도 굉장히 좋고요. 요 단지가 뭐 이렇게 대형 단지는 아닙니다. 한 소형 단지 정도 되는데 외진들로 조성된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크게 불편한 건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외관하고 내부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도로 되겠고요. 뭐 차량 교행 충분히 가능하도록 폭은 넓은 편이고, 쭉 올라오시면 바로 단지 내좀 하단에 속해 있는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주인공 되겠습니다. 올라오시면 바로 이렇게 한번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주택이고요. 이렇게 쭉 꼭대기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,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. 없고, 지금 경계 따라서 이게 석축 굉장히 좀잘돼 있죠. 화단처럼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. 돼 있고, 흰색 철제 펜스로 시공이 다돼 있고요.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여기 지금 주차 박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, 각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양막 설치되는 이 부분에 차량 한대 고정으로 대시면 되고요. 손님들이 오시거나 자녀분들 오시면 도로 한 켠에 이렇게 주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주차하시고 이렇게 진입하시면 되고. 자, 도시면 이제 마당이 펼쳐집니다. 군데군데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, 이렇게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관리가 잘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정면에 여기 현관문, 그다음에 요 데크에 이제 선룸을 이틀 전에 시공을 하셨다고 해요. 그때는 이제 매도 의사가 없으셨을 때, 불과 이틀 전에, 그죠?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사 다 해놓으셨습니다. 야외수도가 있고, 뭐 이렇게 조경수들 있고. 자, 이렇게 여기가 이제 메인 마당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대지가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구성 요소 있을 건뭐다 있네요, 그죠? 다 있고, 한쪽에 좀 지하수 관정도 대공으로 해가지고 개별 지하수인데, 요것도 이제 재개발이죠. 다시 한번 좀 지하수 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, 최근에. 그래가지고 물도 엄청 잘 나오고 좋다고 해요. 최근에 다시 또 지하수 대공도 이렇게 뚫어 놓으셨고, 여기 이제 소각장도 있고 텃밭 잘돼 있고, 그다음에 주택 왼편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창고 부분, 저기 정화조도 있고, 여기는 이제 창고로 쓰시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보일러실 겸 창고. 보일러가 두 대가 있네요. 아마 1, 2층 따로 별도로 난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보일러가 두 대가 있고, 전기 온수기도 있고요, 그죠? 요거는 아마도 저걸 거예요, 저거.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물을 또 데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쓰레기장 같고, 쓰레기장 분리 수거하시는 구성 요소는 뭐 실거주하기 편하게 다돼 있고, 농기구 같은 것도 많이 돼 있고요. 외관은 아담하죠. 아담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. 주택의 외관을 한번 볼까요? 외관 나가서 외관 뭐 크게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철근 콘크리트조예요. 철근 콘크리트조에 이제 조정 마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그리고 지붕은 슬라브 같습니다. 슬라브 지붕에, 방수 공사도 뭐 어쨌든 뭐잘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냥 무난합니다.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이쁘다 막 그런 집은 사실 아닌데, 관리하기 편하고 좀 실용성 있게 건축이 돼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
그래서 신경 쓰실 분은 신경 쓸 부분은 이제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이제 방수 꾸준하게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, 방수가 한 2, 3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해주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옥상이랑 여기 2층 테라스 부분 방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부분 말고는 뭐 크게 마당이 넓진 않아가지고 잔디도 별로 이렇게 또 많지도 않고 관리할 부분은 뭐 눈에 보이진 않네요. 자, 외관 이렇게 봤고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현관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.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이네요. 좌측에는 신발장 한샘 브랜드로 시공하셨고, 정면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중문 설치하셨는데, 굉장히 좀 중문이 넓습니다.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, 자, 이렇게 들어오시면 정면이 이제 거실하고 주방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, 전체 오픈형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실보다는 좀 주방 공간이 좀 더 넓다,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. 공간 자체가. 예,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다 설치 당연히 잘 되어 있고, 자, 주방 쪽으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역시 한샘 브랜드, 예, 브랜드 시공 다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이제 화이트 톤입니다. 바닥은 강마루는 이제 우드 톤으로 하신 것 같고요. 예,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되어 있고, 자, 여기 이 공간, 여기도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공간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네요. 예, 계단 공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제 창고 같은데, 그렇죠? 예, 여기는 또 식자재, 계단 및 창고, 식자재를 창고로 좀 쓰고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 또 주방 옆쪽으로 해서 여기도 다용도실 같은데, 아, 욕실입니다. 전 다용도실인 줄 알았는데 욕실이 이렇게 있네요. 공용욕실이, 네, 1층에 공용욕실이 이렇게 돼 있고, 특이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에 세탁기, 예, 이렇게 빌트인 시켜 놓으셔가지고 이것도 또 새롭게 더 짜신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요 공간이 좀 살짝 독특합니다. 그죠?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돼 있고, 이제 1층에 방, 예, 요 방이 안방이죠. 요 방이 안방이라고 하십니다. 안방인데 침대가 두 개가 있네요. 사이즈 굉장히 넓고, 그 다음에 예, 여기가 이제 시스템 행거로 해가지고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사모님이 옷만 봐도 여기 사장님, 사모님하고 사장님이 굉장히 멋쟁이신 것 같습니다. 서랍까지 예, 이쪽 하여튼 뭐 여러모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연예인 집에 가면 왜 이런 이렇게 잘 돼 있죠. 서랍장이나 이렇게 딱 드레스룸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, 예, 굉장히 좀 좋네요. 요 방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방으로 꾸미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1층에 방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, 1층 전체적으로 보시면 방 두 개, 거실, 그 다음에 주방, 그 다음에 욕실 하나, 계단 및 창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, 그리고 불과 이제 이틀 전에 여기가 이제 확장된, 예, 확장된 선룸 공간 보시면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. 여기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여기서 이제 손님분들 오시면 좀 파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천장도 지금 커튼이 다 이게 좀 차양막 같은 게 다 시설이 따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늘이 살 져 있는데, 보통 일반 렉산이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덥거든요. 여름에, 겨울철에도 마찬가지고 온실 느낌이 나는데, 지금 그냥 양쪽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예, 바람도 잘 통하고 시설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예, 굉장히 넓은 공간,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을 것 같고, 바닥 같은 경우는 뭐 카펫이나 인조잔디 같은 것 좀 이렇게 깔아 놓으면 좀 캠핑하는 느낌도 좀 예, 날 것 같아요. 요 공간이 이 주택에는 가장 큰 메리트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예,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공간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층 또 한번 올라가 봐야죠. 2층도 이렇게 문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은 1층에만 그 계실 경우에는 이게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이 좀 좋기 때문에, 또 문도 이렇게 또 슬라이딩도로 넓게 1층하고 2층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. 보일러실, 보일러가 지금 두 개가 돼 있는데 보일러가 1층 따로 2층 따로 난방 이렇게 좀 하게끔 이렇게 설비가 다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2층은 사용 안 하실 때는 이제 뭐 당연히 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자, 2층 계단에 이제 집성목으로 이렇게 뭐 돼 있고, 손잡이라든가 뭐 다 튼튼하게 다 돼 있고요. 자,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아,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. 무지하게. 자, 올라오시면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2층에도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. 있는데 요 공간도 빼놓지 않고 다 붙박이장으로 수납 공간 채워 넣으셨고, 좌측에는 이제 2층 테라스죠. 테라스가 방부목으로 돼 있네요. 바닥이. 예, 그리고 테이블 하나 놓으셨고,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차양막으로 해가지고 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, 남향이기 때문에
예, 굉장히 더울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다, 하여튼 뭐 설치 다돼 있다. 난간도 철제로 해가지고 다돼 있고. 아, 2층이 거의 메인 공간으로 좀 쓰고 계시네요. 2층 이 공간 지금 거실 겸 방으로 이렇게 좀 쓰고 계시는데 굉장히 넓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뭐 부분적으로 공간을 분할하거나 가벽을 설치하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넓은 공간 있고 요방 안에는 욕실이 있고요. 1층 욕실보다는 이쁩니다, 여기가. 예, 새로 다 리모델링 하셨대요. 어쩐지 이뻐요. 1층에 비해서 상당히 이쁩니다. 타일이나 뭐 이런 자재들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쁘고요. 예, 요 공간이 거의 메인이네요. 메인 공간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 같고.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아담한 방인데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이나 뭐 서재, 뭐 컴퓨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방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좀 작습니다. 예, 작아요. 근데 뭐 어쨌든 예, 서재용으로 좀 쓰시는 거뭐 좋을 것 같고 공부하는 공간 아니면 아이들이 좀 나이가 어리면 이제 놀이 공간, 놀이방 정도 이렇게 좀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1층에 방이 두 개였는데 2층에도 방이 두 개입니다. 그래서 좀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 2층에 요방 쓰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침대 여러 개 놓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. 2층에도 방두 개, 그 다음에 아담한 거실 공간, 네, 욕실, 그 다음에 역시나 테라스 공간까지 이렇게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잘돼 있고, 2층에서 내려다보는 조망권은 그래도 시원한 편입니다. 크게 그렇게 가리는 거 없고요. 주변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조망을 좀 가지고 있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서면 복포리에 소재하는 네, 전원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,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. 입지. 그 다음에 관리성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매물이고, 좀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아무래도 단지 내에 있고 입지도 뭐 서울 출퇴근 거리에 있고 지하철에 가깝고 도보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으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원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한테 좀잘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하니까 뭐 진짜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도 좀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연락 주시고요. 뭐 미리 좀 연락 주십시오. 요즘에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 앞에 가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거의 밖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좀 답사나 이런 게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좀 미리 당일날 오전 일찍이라도 연락 주시면 답사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에 온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